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제 5과 3차 시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 A big world in one cubic foot. 네, 1큐빅짜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피트짜리 큐빅 안에 있는 큰 세상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교과서는 116페이지고요. 문장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A big world in one cubic. 네, 1피트 정육면체 속의 거대한 세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foot은요, 여러분 그 FT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뭐예요? 단위죠, 단위. 네, 피트, feet입니다. 네, 1피트는 약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은 네, 좀 도량형을 다좀 독자적으로 쓰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foot, feet, 뭐 inch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 글도 네, 뭐 미국계 분이 쓰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 지금 단위 도량형만 봐도요. 네, 그렇게 지금 선생님이 추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지금 큐빅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육면체 있죠? 정육면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큐빅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 안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담겨 있나? 이 안에 있는 세상이 대체 뭐가 어떻게 됐나? 이거를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Here is an interesting 하고 지금 되어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Here is an interesting 뭐예요? Inquiry죠. Inquiry. 네. inquiry입니다. inquiry. 네, inquiry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질문. 네. 그런 뜻이죠. questionnaire. 네, 질문이 있습니다. how many s? 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자, how many 뭐예요? 네. species죠. 그죠? 네. spelling.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pe 네, seas입니다. 여기 지금 복수형처럼 보이죠, 왠지. 그런데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네, 땡땡땡. 종이 아니라 종류할 때 종. 네, 인류의 종, 종의 기원할 때그 종입니다. 자, how many species do you think would pass through one cubic foot metal frame? 했어요. 자, 메탈로 된 프레임이요, 그죠? 금속틀이요. 정육면체 금속틀을 지금 무슨 사이즈? 부피 1피트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요런 틀을 하나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뭐 여기 정글 같은데 이 틀을 이제 설치를 했다고 치고, 여기 그냥 자유롭게 뭐가 넘나들 수 있도록 그냥 오픈해놓는 겁니다. 이때 이 큐빅 해봤자 뭐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이 큐빅 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지나갈까, 이거를 봤는데, 이게 종의 다양성, 예상치 못한 종들이 이렇게 패스루를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두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용적으로 보셨으면 이제 좀 어법적으로 조금 볼게요. 여기 보시면, one cubic foo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one cubic foot에 지금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아이고, 네. 지금은 하이픈 처리가 다돼 있죠, 그죠? 네, 색깔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시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금 하이픈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걸 어떤 특별한 것을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다 명사죠, 그죠? 명사를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네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거 주의하시고 보시면은 1피트 큐빅 메탈 프레임, 뭐,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In order to answer this, 여기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해서 자, 여기는 무슨 뭐예요? inquiry, 아까 나왔던 그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지나다녔을까요?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 photographer, 뭐예요? photographer. 네, 이거 지금, photographer, 여기 지금 강세 있죠? 그죠? 네. 사진가로 데이빗 리츠웨거 travel to some of the world's richest e 했는데 가장 풍부한 몇몇의 생태계로 떠났다 얘기죠, 그죠? The richest 하고 여기 들어간 단어 뭐였어요? 여러분 이미 쓰셨죠, 그죠? 네. The EST는 최상 표현이고요. 네. 이 지금 사람이요. The richest
에코시스템이죠.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영어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With the help of local scientists. 자, 여기 로컬 사이언티스트들의 도움을 받아. 자, 그 지역에 사는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Lichweger. 자, Lichweger는요, set up a hollow. 자, 텅 빈이라는 뜻이죠. 텅 빈, one cubic foot green metal frame.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셋업 했어요. 그죠? 셋업 한 곳에 지금, 네.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셋업 한 곳에 이제 목적어 되는 거죠. Hollow, one cubic foot green metal frame.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정확한 해석은 여기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셨을 겁니다. At each location. 네, 각각의 어떤 장소에다가 다요. 네, 각각의 장소에다가. 자, 그래서요. Then, the team. 자, 그 다음에 P 했어요. 자, all the creatures that stayed in or moved through the frame over a 24-hour period 됐어요. 자, 이걸 설치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팀이요. 지금 뭐를 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Photographed죠. 그죠? Photographed입니다. 네, 요거 아까 photographer하고, 네. 조금 강세는 달라요. 이거는 photographed입니다. 네, 아까 photographer 할 때는 이제 사진사는 뒤에 강세가 있는 반면에 여기 이름절 강세해서 photographed, 네, 사진을 찍다, 네, take a picture 얘기입니다. 자, 고기를 지나다니는 생명체들을 다 찍었어요. 근데 그 생명체들이 어떤 생명체들이에요? fat부터 문장 끝까지 하는 고 생명체들이죠. 그죠? 네,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있습니다. 자, using the pictures, 즉 그 사진을 이용해서, 자, using the picture.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죠? 자, using the picture. 사진을 이용한 게 누구예요? 여기서까지는 알 수 없죠. 자, 주절의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Lichweger입니다. 네, Lichweger가요. 사진을 이용해서 made some extraordinary 어떤 extraordinary 하면 여러분 뭐 비범하냐 치죠. 그러니까 좀 평범하지 않은, 여기 몇 개의 놀라운 이렇게 표현했는데 ordinary 하면은 평범한인데 extra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범한 어떤 콜라주를 만들었다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콜라주는 스펠링 다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콜라주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이게 불어에서 차용된 영어 단어거든요. 콜라주. 네. 콜라주 이거는 여러분 뭐 사진 어플 같은 거 쓰시면 여러 개 붙이는 걸 우리가 콜라주라고 하잖아요. 사진을 다 붙여서 모음을 만드는 걸 우리가 콜라주라고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the collage, 예, collage. 콜라주는요, 아까 그 붙여서 만들었던 콜라주는요, reveal, 드러내고 있어요. 뭐를요? Nature's, 네, 어떤 것을요? Nature's, TR로 시작하는 이 단어. 네, 자연의 뭐를 드러내고 있죠? 네, tremendous, tremendous, 엄청난 다양성이죠, 그죠? 생물의 엄청난 다양성. bio, 네, 여기도 지금 복합어인데요. 뭡니까? 여러분 쓰셨죠, 그죠? 네, tremendous biodiversity죠, 그죠? diversity인데요. 자, diversity 자체도 단어를 써요. 다양성, 다양함인데 bio, 생태계의 다양함이니까 여기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In each location, 각 장소에 from more than 100 species. 자, 100종 이상입니다. 어디에? In New York City Central Park. 자, 뉴욕시티에 있는 어떤 센트럴 파크에서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 to 600 in a. 자, 그러고 나서는 600종 이상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 보시면 네, in a coral reef입니다. Coral reef요. 산호초. In the Pacific Ocean. 태평양 산호초에 있는. 네.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 보시면 코럴은 산호고요. 리프는 어떤 언덕 같은 건데 이제 산호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종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죠. 그 조그마한 큐빅 안에 네, 프레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렇게 많은 종들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공원입니다. 거기에서는 몇 개? 100종 이상이.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에서는요, 몇 종 이상이? 600종 이상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These collages. 자, 이 콜라주는요, aren't just about the more of wildlife. 생물의 풍부함, 야생 생물의 풍부함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네, be just about.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해서 낯이 붙었죠? 비록 그거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풍부함만은 아니다. Abundance입니다.
abundance 풍부함이고요. 여기 CE 부분을 T로 바꾼 거예요. abundant 하면 풍부함이라는 형용사죠. 그죠? 여기서 CE 하면은 명사로 풍부함입니다. 명사랑 형용사형 알아두세요. 네, 이것은요, 그, 뭐, 단지 야생종의 풍부함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더 오비로. 자, Litschweger's project is, 자, Litschweger의 프로젝트는요, closely,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가 맞겠죠, 그죠? link to에서 수동형 쓰셔야 되겠습니다. humans to, 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문장. according to scientists, 자, 우리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the all that 했어요. 자, all 이거 뭐예요? all로 시작하는 거죠. organism, 네. 여기 보시면 유기체란 뜻입니다. 여러분, organ 하면 장기죠, 장기. 네. 장기고요. 여기 장기에 지금 ism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네 장기가 유기적으로 우리가 붙어있는 사람들을 유기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장기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organ, organism 네 그 다음에 organize 뭐 전부 다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유기체란 뜻입니다. that move through each cubic space 자 여기 보시면 자 각 정육명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큐빅을 지나갔던 그것의 그 유기체들이요 interact with 예 여기 보시면 동사죠 그것이요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one another 서로요 자 in some way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호작용을 해요 and those interactions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are 자 어떻게 네 환경과 뭐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다 those interactions are 중요하다 viral이죠 viral 네, 이 형용사도 좀 잘 봐두세요. to, 뭐 하는데 중요해요? 보니까, 유지시키는데, 그죠? vital to, 네, maintaining 입니다. 네, the environment of each place. 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자, 과학자들에 따르면, 정육면체를 지난 유기체, 오가니즘들은요, 어쨌든 그것들이 연결이 돼 보이든 돼 보이지 않든, 어떻게, interact with,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 those interactions, 그러한 상호작용, 그 큐빅안을 지나갔던 유기체들의 상호작용은요, are vital 하답니다. vital 하면 우리 필수적인이란 뜻이고요. 치명적인이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 드라마 많이 보시는 친구들, 그 보시면은 뭐, 바이탈 체크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이탈 체크하라고 하면 이제 뭐 맥박, 호흡 이런 거 체크, 뭐 심박 이런 거 체크하라는 건데 그게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줄여가지고 의사들도 써요 바이탈이란 말을. 자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 우리 탄단지 말고 필요한 것도 뭐 있어요? 미네랄 무기질, 비타민 있죠, 그렇죠? 비타민을 우리가 바이타민이라고 하잖아요. 바이타민, 바이타민도 vital에서 파생된 단어, 네 중요하다는 표현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 유지에 지장을 받죠. 그러니까 바이탈 하면은 생명 유지에 뭐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왜 maintaining에다가 그 구멍을 뚫었냐면요. be vital to ing 해서 뭐뭐 하는데 필수적인이라는 수거를 알아두세요. 여기 to는 to 부정사 to 아니고 전치사 to. 자, 그래서 maintaining 하고 ing 왔습니다. the environment of each place. 네, 각 장소의 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7번 문장 갈게요. 이제 문장 4개 남았습니다. 요거 포함해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any are in the biodiversity of a frame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자, 어쨌든이요.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any 자, reduction입니다. 여기서는요. 감소죠, 감소. reduction이요. reduction. 어떤 감소도요. in the biodiversity of a frame 해서 이 틀 속의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요. would immensely change. 자, immensely는 부사니까 괄호 처리할게요. 이것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꿉니다. the frame's immediate surroundings. 그 프레임의 어떤 뭐를요? 네. immediate. 이거 여러분 뭐, immediately, 뭐, 여기서 많이 보셨던 단어죠. 즉각적인 뭐 이런 뜻이고요. 많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자, 직접적인 어떤 surroundings. surroundings는 환경이죠. 그죠? 둘러싸고 있는 그것, 환경이고요. s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circumstance, environment.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surroundings는 주변 환경을 주로 얘기할 때 surroundings라고 해요. 자, 그래서요.
그 인접한 주변 환경을요, immediate surroundings, 네, 직접 옆으로 바로 둘러싸져 있는 그 곳을요, 네, 아주 immensely 하게 바꿉니다. 자, immensely는 여러분, 뭐, 드라마틱하게, 역동적으로 아주 크게 이런 뜻이죠. 자, 콤마 ing 하시면서. 그니까 이 안에,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종들이 줄어들, 뭐, 이 다양성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접한 주변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하면서요? 자, 동시동작, altering 하면서요. 자, alter 하면은 바꾸는 거죠. 교환하고 바꾸는 거. 여러분, alt 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그게 alter의 약자거든요. 바꾸는 거. 변환 키? 네, 치환 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자, 뭘 바꾸냐면요. The molecular structure. 자, molecular 하면, 이게 molecule, 이게 분자란 뜻이죠. 그래서 분자의 구조예요. 분자 구조를 바꿔요. 뭐의 분자 구조를 바꿔요? A soil. 자, the soil 여기 좀 끊어갈게요. 흙의 분자 구조를 바꾸면서요. 그리고 and even the ratio of oxygen. 그리고 그 흙의 분자 구조 말고 또 뭐도 바꿔요? Ratio of oxygen. 그 산소의 비율도 바꾸고요. And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In the air. 네, 그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바꿔준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첫 번째 그 블루 스웨터도 마지막으로 이 필자가 깨닫고 끝난 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같은 주제로 여기 지금, 네, 원 큐빅 푸트, 이 프레임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안에 종들이 어떻게든 상호작용을 주고받아서 둘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종이 줄었다는 것은 서로서로 그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걸 뭐 어떤 걸 바꾸냐? 동시동작으로 표현했는데 뭘 바꾸냐? 뭘 changing 하냐? altering 하냐? 이거 보세요. 첫 번째로 바꾸는 거 뭐예요? 이거 molecular structure of the soil. 흙의 어떤 분자 구조를 바꾸고요. 그리고 또 뭐도 바꿔요? Ratio, 비율입니다. Of oxygen. 산소도 바꿔요. 그리고 산소의 비율 말고 또 뭐도요? 자, 산소 말고 또 뭐해? Carbon dioxide. 자, 이거는 carbon은 여러분 탄수화물, 탄소를 carbon이라고 하고요. dioxide 했는데요. 여기 di는 2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oxide는 oxygen입니다. oxygen. 그래서 dioxide 하면은 여러분 뭐 CO2잖아요. 화학식에서. C, carbon dioxide의 약자거든요. dioxide, O가 두 개니까 dioxide in the air, 네, 환경에서요. 이런 것들을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문장. All living things on the earth.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 그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depend on, 자, 달려 있습니다. The important connections. 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Between different organisms. 아주 다양한, 여기 다른이라기보다 다양한이라고 해석할게요. 다양한 organisms, 유기체들과 and 또 뭐, the environments they live in. 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유기체, 그리고 뭐 그들이 사는 환경 사이에 중요한 연결.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if these connections were to be broken, 만약에, 자, 이게 B2용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B2용법 이런 거 몰라도 그냥 해석됐죠. 그죠? 자,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뭐 한다면? be broken. 끊어진다면, 네, 끊어진다면 하고 좀 if절 걸었죠. The biosphere, biosphere, 자, 생물권입니다, 생물권. 자, 이게 권리란 뜻이라기보다 여기 sphere이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구면체를 sphere이라고 해요. 생명이 살고 있는 구면체니까 생물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네,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환경 내에 어떤 biosphere가요. would cease, 네, 멈추게 됩니다. 이 단어 어려운 거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번 여기에, 그죠? 멈춰지게 됩니다. to function, 자,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요. and humans in the end, 그리고 이제 인류가 마침내 어떻게 되냐, would face,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encounter, 같은 단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을요? fatal consequences. fatal 하면은, 네, 필수 불가결한, 치명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 뭐 이거가, 네, fate라는 표현 아세요? 네,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고의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페이터 하면 운명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에 아주 닿아 있는 치명적인 해서 아까 바이터 기억나세요? 그거랑 비슷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페이터리요. 페이터 콘서퀀스. 네,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다시요. 우리 지구상의 all living things on the earth는요. depend on, 달려있어요. the important connections,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뭐와 뭐의 연결고리, different organisms, 다양한 생명, 어떤 유기체들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 혼자만 네, 독야청청할 수 없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생태계만 봐도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요. were to be broken.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네.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The biosphere, 그 생물권. 생물이 살고 있는 그 권역 내, 이 뜻이에요. 뭐 권리가 아니라 생물이 살고 있는 그 권역 내가요. would cease to function. 자, function 하는 것을 cease 해버린대요. function은 기능하다거든요. 기능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고, 재기능을 멈출 것이고, and, 그리고 뭐요? humans.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마침내 would face fatal consequences. 거기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서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 같은 걸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좀 던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의 느낌은. 자, 뭐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빨대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스트로 다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뭐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스타벅스인데요. 그 종이 빨대 주거든요. 감은 진짜 안 좋지만 환경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요. 버려져도 결국에는 그 심해져 생태계까지 위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분해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걸러지지도 않고 정화되지도 않아서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우리 물 그 대부분 그 정화해서 오는 거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되면 인간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한다고요? 네, 여러분 혹시 코에 그 빨대 꽂힌 막 거북이 사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해가 되지 않고 썩지 않은 그 빨대 때문에 그렇게 된 그 거북이들처럼 우리도 도리어 돌아오는 것으로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장 플러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죠.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preserve biodiversity around the globe.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it for to입니다. 그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mportant 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preserve biodiversity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if to 예전에도 한번 하고 나왔죠. 그죠? it for to. 자, 중요해요. 누구한테 중요한데 사람들이 뭐 하는 게 preserve 하는 게요. 그죠? 의미상의 주어. 자, preserve 보존하는 것이요. biodiversity 하면 네, 아까도 나왔던 생물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around the globe 하면 요거 자체로 수거를 외워 두세요. 지구상에서 이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생명의 어떤 그런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because all these connections are incredibly crucial. 여기까지 좀 끊어갈게요. 이러한 모든 연결고리들이요 are incredibly 하면은 믿을 수 없게 crucial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지금 연결되는 고리가 선생님 좀 보인대요. vital, fatal, crucial.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건 치명적인이란 뜻 아닙니까? 네, 맞아요. 치명적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만큼. 그게 없으면 치명, 목숨에 위협이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이란 뜻이니까,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영어도 국어랑 연결이 되죠, 그죠? 자, crucial to human life.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자, as Rich Schwager's.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프로젝트가요. illustrated. 보여주고 있듯이. illustrated는 원래 그림 그리다라는 뜻인데. 묘사한다. 뭐, 보여준다 할 때 illustra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뭐, as Rich Schwager's project showed. 뭐, 이렇게 바꿔 쓰셔도 되겠습니다. every cubic foot matters. 자, 모든 cubic foot이라는 것은 matters. 네. 매럴이라는 얘기는 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사로요. 매럴을 썼으니까 모든 정육면체 공간들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지나다니는 모든 생명의 다양성들, 네, 종의 다양성들이 중요하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우리가 무시해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하찮은 종의 다양성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it for to 보시고요. 그 외에 중요한 단어들 몇개 연결되는 것들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Now, 자, 이제 it's time to take a look around. 자, 이제 우리 take a look around 하면은 주변을 둘러보다 이런 뜻이죠. 주변을 돌아볼 때입니다. Think about the living things near you.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Living thing이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뭐, 어디에 있는 near you, 너의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And 생물, and how they are connected to you.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라. 그것들이 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Think about이라는 지금 문장 나왔는데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 뭐, living thing near you, 네 주변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거 의주동 보여주려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의주동이죠. 그죠? 그것이 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서, 지금 about이라는 전치사에, 네, 여기 명사구 하나 걸리고, 명사절, 네. 간접 의문문이 지금, 네, 명사절로서 쓰였죠. 그죠? 그래서, 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명사절로서 간접 의문문이 왔어요. How they are connected to you. 너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하고 던지고 끝났네요. 자, 오늘 1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정리 다 되셨나요? 뒤에 가서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구멍 뚫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죠? 그죠? 그것은 이제 수업에 여러분 따라오면서 알아서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 그리고 좀 낯설었던 단어들, 그리고 본문 전개에 있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바꿔져서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질문이나 이런 것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채팅창이 있어요. 실용영어만 따로 열려있는 채팅창인데, 글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네. 한 차시 정도 더 하면은 5과도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5과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6과로 넘어가겠죠, 그죠? 자, 6과까지 하면은 여러분 교과서 한권 끝낸 거예요. 네, 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어떻게 뭐가 될까? 처음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게 선생님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뭐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여러분 얼굴 봐서 반가웠고요. 네, 여러 가지로 뭐 나눌 말도 많았는데 제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나눔을 하지 못하고 소통이 많이 네, 되지 않았던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세요.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